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 TV. 오늘은 광주의 진산인 무등산에 왔습니다. 무등산 하면 떠오르는 게 주상절리인 입석대와 서석대죠. 무등산 정상은 1966년부터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천왕봉, 지왕봉, 인왕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제지역인 정상은 봄, 가을에 각각 한 차례씩 개방입니다. 오늘 코스는 수만리 탐방지원센터를 출발해서 백만응선과 만나는 갈림길, 장불제, 입석대, 서석대, 목교, 중봉, 중봉갈림길, 중무리제, 수만리 탐방지원센터로 원점 회귀하는 코스입니다. 여기는 중지마을 주차장입니다. 화장실이 있는데 겨울에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네요. 여기서 등산로 입구는 저기 앞에 보시면 마을회관 경도당 보이죠? 저쪽 사이로 올라가면 됩니다. 지금 시각 10시 조금 못 됐는데 여기도 벌써 만차죠. 아마 위에 주차장도 만차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도당을 지나자마자 제법 경사가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약 500m 올라오면 수만리 탐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화장실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너와나 목장 바로 앞에도 이렇게 주차할 공간이 있습니다. 수만리 탐방지원센터 앞 이정표입니다. 장불제로 올랐다가 중무리제로 하산할 예정입니다. 장불제 1.9km네요. 수만리에서 오르는 길은 돌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쉼터가 나옵니다. 오르면 오를수록 초반 등산로보다 경사는 조금 조금씩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르는 중간 멀리 광주 시내가 보이고 있죠. 오르는 길 산쪽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네요. 백만응선 갈림길까지는 특별한 조망은 없습니다. 오르면 오를수록 눈이 많이 덮여 있습니다. 정말 좋은데요. 엊그제 내린 눈이 제법 쌓여 있네요. 이제 백만응선 갈림길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 오늘 날씨 정말 좋습니다. 이제 백만응선에서 오는 갈림길과 만났습니다. 입석대까지 700m네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무등산 정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얗게 빛나고 있네요. 뒤돌아보는 백만응선길도 좋고요. 또 이쪽은 광주 시내 방향이죠. 백만응선 갈림길까지 오는 길은 대부분 돌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사가 심한 정도는 아니고요. 한 중간 정도 적당한 오르막이 계속 반복되는 형태입니다. 탁 트인 무등산 정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거대한 입석대죠. 또 저쪽은 서석대고요. 여기서 보니까 서석대에 눈꽃이 핀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보기 좋습니다. 장불제까지는 평탄한 길이 이어집니다. 백만응선 갈림길에서 조금만 오면 장불제가 나옵니다. 장불제는 무등산에 오게 되면 꼭 거쳐가는 곳이죠.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또 광주 시내가 다 보이고 있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CCTV를 보면
여기 장불재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하기 편하죠. 장불재에 오게 되면은 앞에 비석같이 서 있는 이 바위도 특이하고요. 또 이렇게 넓게 펼쳐진 이 터도 참 보기 좋습니다. 이제 여기서 저는 입석대로 갔다가 서석대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입석대까지는 400m네요. 제가 이쪽 방향에서 올라왔었죠. 장불재 919m입니다. 거대한 입석대가 바로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저 정도 크기의 규모는 우리나라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규모입니다. 또 이쪽으로 보시면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저 능선이 백만 능선이죠. 왼쪽에 툭 튀어나온 봉우리가 낙타봉입니다. 이제 이 돌계단만 올라가면 입석대가 나오죠. 이 경사는 짧습니다. 여긴 작은 규모의 입석대네요. 밑에는 지금 깨졌나 봅니다. 이제 바로 위가 입석대죠. 저는 여기서 전망대 바로 위에 갔다가 가겠습니다. 서석대 가는 길 바로 또 입석대 정상석이 있죠. 또 쭉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끝에 있는 저 바위는 아찔아찔한데요. 여기는 입석대 뒤쪽의 모습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쪽에서 보는 모습도 꽤 인상적인데요. 이제 백만 능선의 모습이 쭉 보입니다. 저기는 낙타봉이죠. 입석대 정상석이 있는 곳이 최대 규모고요. 아래 위로 또 자그마한 입석대들이 있죠. 여기도 작은 규모인데 다른 산에 있었다면 꽤 볼만한 요받는 입석대였을 겁니다. 쭉 또 이렇게 이렇게 펼쳐지죠. 저기는 풍력발전단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말이라서 정상에 사람이 많네요. 오를 때는 대부분 눈이 녹은 상태였는데 반대쪽은 또 이렇게 멋진 눈꽃을 연출하고 있네요. 광주 시내가 아주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정상에서 이쪽에 보시면 저기 끝에도 입석대처럼 서 있죠. 저기가 규봉암입니다. 이제 여기서 중봉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목교에 도착했습니다. 목교에서 중봉 방향으로 중봉으로 가는 이 길이 예전에 군부대 주둔지였다고 하네요. 머리째로 가는 길 아기자기한 주상설리들이 보입니다. 중봉에서 300m 내려온 지점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머리째까지는 700m 남았네요. 이쪽으로 계속 내려가면 되죠. 그리고 또 앞에 보시면 기이하게 생겼죠. 여기서 잠시 헷갈릴 수 있는데 장볼제, 중머리제 바로 앞이 갈림길이거든요. 우측으로 가야 중머리제 맞죠? 네, 중머리제 맞다고 합니다. 우측으로 가야 되고요. 좌측은 장볼제로 가는 길이죠. 앞에 또 걸어가고 계시죠. 바로 전 이정표에 있는 주상절리죠. 여기서 보면 오른쪽에 두 개 툭 튀어나온 바위 있죠. 조마형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그리고 뒤쪽도 이렇게 넓게 바위가 있거든요. 여기도 좋은데요. 중머리제로 가는 길, 또 멋진 소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바위와 나무, 그리고 파란 하늘의 조화가 아주 좋습니다. 네, 이제 앞에 중머리제가 보이고 있죠. 중머리제로 가는 길은 곳곳에 이런 넓은 바위 터가 있어서 쉬었다 가기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 중 중봉에서 중머리제 가는 이 코스가 경사가 제일 심한 것 같습니다. 이제 중머리제에 도착했습니다. 오후가 되니까 기온이 올라서 땅이 질퍽질퍽하네요. 중머리제 517m네요. 여기서 제가 출발했던 곳은 저쪽 방향으로 내립니다. 앞에 중지마을 되어 있죠. 제가 주차했던 곳입니다. 여기서 뒤돌아보면 하늘도 파랗고 경치가 정말 좋습니다. 중머리제에서 내려가는 길은 완만한 길로 되어 있습니다. 용추폭포 빠지는 갈림길과 만났습니다. 중지마을까지 2.2km네요. 화산길 눈이 녹으면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정말 깨끗합니다. 화산길 역시 오를 때와 마찬가지로 큰 조망은 없습니다. 이제 너와나 목장 700m 남은 지점입니다. 따뜻한 햇살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도 장불제 빠지네요. 중머리제에서 1.5km 왔습니다. 보는 경치도 없고 괜찮은데요. 무등산은 2013년도에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었습니다. 21번째 국립공원이죠. 다음이 2016년 태백산이죠. 22번째로 지정되었죠.
그 외 대구 팔공산이나 부산 있는 금정산 또 국립공원화 하려고 추진 중인데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중지마을로 빠지는 갈림길과 만났습니다. 700m 남았네요. 중머리대에서 중지마을 가는 길은 대부분 완만한 길입니다. 급경사 하나도 없습니다. 편안하게 걷기 좋은 길입니다. 바로 앞이 너와나 주차장인데 여기도 넓은 주차장이 있네요. 여기 주차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에 보이죠? 주차된 곳이 너와나 바로 앞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이제 순만리 탐방지원센터 앞입니다. 무등산 최단 코스로 오른 순만리 코스는 급경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완만한 길을 따라 정상까지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정말 걷기 좋은 길이었습니다. 초보분들도 이 코스를 이용하신다면 좀 더 쉽게 오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원효분소에서 오르는 코스도 쉬운 편인데 그쪽은 길이가 제법 길거든요. 아마 그쪽보다 이쪽이 길이가 짧아서 오르기는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서석대 정상에서 내려가는 길에 핀 상고대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또한 중머리제까지 이어지는 그 길 또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중머리제에서 중지마을까지 오는 길도 아주 편한 길이었죠. 그럼 다음 산에서 뵙겠습니다.